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태희 골키퍼입니다. 김동민, 여성의 이재성, 정동윤, 김호남, 이우혁, 지연학, 마하지, 김진야, 최전방은 무고사가 나왔습니다. 무고사가 9월 달의 퍼포먼스를 10월 때도 이어갈지 양 팀의 33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인천, 왼쪽이 전북입니다. 자, 바로 밀어줍니다. 왼쪽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지연학 반대편에 있죠. 지연학 왼발 크로스 굴절 성범들. 김민혁이 바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표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김동민 가운데로 무고사 좋아요. 넣어줍니다. 뒷공간 김동민답게 잡으려고 지연아 굴절 끌어내고 있는 문선빈입니다. 뒷공간 들어갔습니다. 이동국 들어갑니다. 이동국 헤더 센터볼 다시 한번 슈팅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이동국 선수의 장점이 또 한번 나왔죠. 볼을 컨트롤하지 않고 박스 안쪽에서는 논스톱으로 계속해서 골문을 노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천영이 때릴 때 뒤쪽 이우혁이 머리를 먼저 들이밀었었는데요. 수비 진영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이천인데요. 그렇죠. 수비는 일단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김진수 고무열 다시 한번 김진수 좋아요. 들어줍니다. 김진수 왼발 낮게 임천영. 하지만 김진수가 돌아가는 그 과정 부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김진수가 돌아가는 그 플레이 업사이드가 맞죠? 그렇죠. 전북의 프리킥 김진수 왼발 넣어줍니다. 헤더 이태희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자신의 진영에서 멀찍이 달아납니다. 프리킥 상황 이동국의 헤더를 몸으로 막아냈던 이태희입니다. 일단 김진수 선수의 어떤 크로스가 강한 크로스보다는 어떤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진 크로스이기 때문에 헤딩슛을 시도한 이동국 선수 입장에서 좀 강한 헤딩슛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예, 다시 한번 정혁입니다. 임선영 원투 받습니다. 고무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시저스 와요. 고무열 왼발 컵백 올라옵니다. 이태희 건져냈습니다. 세컨볼 걷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좋아요. 무고사 바로 돌려줬습니다. 올라가는 지연학입니다. 해야 돼요. 분위기가 달궈집니다. 지연학 한 번 더 뒤쳐 신영민 커버. 전북에는 저 위치 저렇게 중요한 순간에 신영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민 잘 돌아섰어요. 전북 역습기를 잡습니다. 문선민 뜁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측면에 정혁 접습니다. 좋아요. 정혁 왼발 마지의 커버 볼 살아 있습니다. 문선민 빠져나갑니다. 문선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반대 반대편에 있어요. 이동국 골대 골대 이동국의 골대. 아직까지는 300번째 공격 포인트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전반전 끝났습니다. 양팀의 33라운드 스코어 변화 없이 전반전은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전북입니다. 신영민의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이동국 닿지 않습니다. 김진수 머리 정혁 빗나갑니다. 역시나 강했던 시간대 정혁이 시작하자마자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이태희 골키퍼도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 전반전에 좋은 세이브 두세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경기 경험은 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좋은 패스 넣어줍니다. 김호남 송범근 먼저 한 발 먼저 잡아냈습니다. 김진야입니다. 오른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지원합 그렇죠. 다세요. 뒤쪽에 있죠. 송범근 오늘도 선방합니다. 송범근 무고사 선수에게 일단 걸렸는데 지원하게 크로스 김호남 그리고 무고사의 왼발 송범근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플레이어상 도전하고 있고요. 골키퍼 빗나갑니다. 또 한 차례 무고사의 슈팅이었습니다. 교체카드는 전북이 먼저 꺼냅니다. 5번에 임선영 선수가 나오고요. 91번에 호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장의 교체카드를 꺼냅니다. 이우혁이 나오고요. 인천의 하프스타 김도혁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이태희 바로 던져줬습니다. 호사 올라갑니다. 이재성 호사 따냈습니다. 이동국 흘려주고 호사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천의 아이콘 김진야가 빠지고요. 케인대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선수의 리그 데뷔골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인천의 팬들입니다. 빠르게 자리 잡습니다. 고무열 왼쪽 측면을 봅니다. 기다리고 있는 김진수 올라갑니다. 김진수 오른발 크로스 보사 돌아섭니다. 정현
들어뜹니다. 승정팀에게 비수를 꽂을 뻔했던 정혁의 왼발이었습니다. 이재성 선수와 공중폴 경합을 굉장히 잘 해줬던 이동국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갔고요. 예. 이동국이 나오고 로페즈가 들어갔습니다. 호사가 측면 빠져나갑니다. 호사의 크로스 불철됩니다. 고무열 등어집니다. 고무열 뒤로 연결. 박스 쪽 넘어졌고요. 정혁, 정혁 짧게 로페즈. 안에 있어요. 이태희. 그 전에 전북 선수는 고무열과의 경합 상황 때 계속해서 왜 파울을 주지 않냐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호사 선수의 크로스를 고무열 선수가 등을 잘 치면서 연결이 됐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로페즈 슈팅까지. 측면에 문선민 기다립니다. 문선민 밟아줍니다. 김진수 오른발. 김진수의 오른발 위로 뜹니다. 문선민이 정말 센스 있었습니다. 수비 두 명을 충분히 달고 기다리면서 김진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예, 전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케인데. 케인데가 밀어줍니다. 무고사. 무고사입니다. 가지고 있어. 무고사. 몸을 던지고 맞아. 다시 한번 몸을 던집니다. 살아있습니다. 볼 살아있습니다. 뒤쪽으로.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전북의 마지막 교체카드입니다. 문선민 선수가 나오고요. 14번에 이승기가 들어갑니다. 인천 역시 마지막 교체카드입니다. 김호남 선수가 나오고요. 이지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남은 약 4분 5분간은 전쟁입니다. 좋아요. 연결됐고요. 올라갑니다. 하프스타 김도혁. 반대편에 있습니다. 김도혁. 김도혁 먼거리 왼발. 본인 스스로 얼굴을 감싸주고 맙니다. 케인데 밀고 들어갑니다. 신영민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케인데 계속 동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주는 볼. 정동윤 됐었고요. 이겨냅니다. 정동윤. 정동윤. 아, 반대편에 있죠. 반대. 케인데 유상철 감독이 쓰러집니다. 지금 완벽하게 사이드를 열어 제끼고 목적 있는 크로스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케인데 선수가 지어주지 못하네요. 정동윤이 정말 기가 막힌 돌파를 보여줬고요. 저 높게 뜹니다. 이재성의 헤더. 케인데 빼줍니다. 왼쪽으로 지영아, 김동민 다 뜹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벗겨놓고 하지만 빠른 커버 인천이었고요. 결정에서 골만 던들었다는 판정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이 치열했던 경기 양 팀은 균형을 바꾸지 못한 채 0대0으로 승점 1점씩에 만족해야 되는 33라운드 경기입니다.